해운대 복싱의 강태경 선수, 부산 복싱의 배동규 선수, 65번, 65kg, 28번째 경기입니다. 오, 또 해운대 중학교 출신과 부산 복싱 선수, 오늘 두 선수 다 멋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남은 게 얼마 없다. 와, 두 선수 다 오늘 기대됩니다. 오늘 양쪽에서 다 멋진 모습을 보여준 체육관들이라서 와. 네. 우와, 지금 정태가 들어갔어요. 어퍼를 집어넣었습니다. 아, 두 선수 물러섬이 없네요. 예. 근데 청코노 선수도 지금 전혀 기가 안 죽었어요. 들어갔어요. 정태가 들어갔습니다. 청코노에서 연타가 좋네요. 예. 아,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지금 테크닉은 홈코너가 좀 뛰어난 것 같은데 투지가 지금 청코너가 또 앞서는 것 같아요. 아, 훈련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우와, 지금 왼쪽 배를 아래로 쥐고 라이트 카운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대중학교에 복싱부가 있거든요. 아, 네. 저 중학교 복싱부 출신이니까 우와, 테크닉 너무 좋은데요? 와, 근데 부산 복싱 선수가 청코노, 아니 홍코노 하양 복싱의 김이라 선수, 청코노 부산 복싱의 배동규 선수 65kg입니다. 우와! 오, 김이라 웃기, 선수! 예. 재현이 하고 있던데. 두 선수 프로 선수 같아요. 예. 우와, 지금 타격음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와, 근데 지금 부산 복싱도 체육관에 전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산 복싱 개나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오, 지금 오늘 보신 경기 보면 펀치가 너무 정확도도 좋고 맞아도 물러섬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견학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오,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될까? 네. 어떻게 선수를 키우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더블 경기라서 지금 해운대 복싱의 강태경 선수와 하양 복싱의 김이라 선수의 이제 시합이 있겠습니다. 청코노가 강태경 선수 65kg, 홍코너가 김이라 선수 65kg입니다. 빨간색 헤드기어가 김이라 선수입니다. 우와, 지금 위아래로 지금 배가 정확하게 두 번 연속 들어갔습니다. 하얀 복싱 선수가 스트레이트 배를 상당히 잘 뽑았네요. 스텝도 두 선수 다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고. 들어갔어요. 너무 정확히 들어갔어요. 너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네. 우와, 타격음이 상당했는데. 순식간에 들어가는 이게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네요, 하양 복싱 선수. 또 한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 복싱 선수가 지금 조금 더 먼저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복싱 김은우, 팀 JT 이동수 준비해 주세요. 2, 3, 4.
어, 커피 하세요. 아니, 형 드십시오. 같이 가자. 아, 이제 중학 중등부 마지막 경기인가요? 시합한 선수들 상장마다 네, 중등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아, 아니요. 한 경기 남았습니다. 31번째 경기. 예. 예. 국제 복싱의 김은우 선수. 국제 복싱 팀 JT 복싱의 이동수 선수. 팀 JT 시작합니다. 이동수 링 위로 올라갑니다. 60kg 시합입니다. 아, 두 선수 다 또 몸이 상당히 날렵한 걸로 봐서는 스피드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중등부 마지막 경기. 하이안체육관 이산 우아마세야 최성현 선수 글로브 받으러 오세요. 마지막 경기만큼 와, 최고의 베스트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아우. 스텝 좋네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빠지고, 빠져. 오, 난타전. 오, 마지막 경기다운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어, 바디 봤습니까? 네. 방금 리버샷. 예. 어, 가슴이 정확하게 하나 들어갔어요. 근데 전혀 기가 안 죽었어요. 두꺼비 복싱 조영진 선수, 파워 복싱 최주환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야, 한 코너 천 코너 정말 대단하네요. 와. 우리 한번 팀 JT도 한번 견학 가볼까요? 팀 JT도 한번 견학 가야 되겠어요. 이번에 나온 체육관들 한번 순회를 한번 다 견학을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저 어린 애들을 저렇게 잘 키웠는지. 네. 오, 와, 이번에는 오른쪽 배가 또 한번. 팀 JT 선수가 저돌적이면서 주도복싱 김성현 배구격을 상당히 잘하네요. 주도복싱 김성현 빅타이거 이태훈 링 아래에서 준비합니다. 아, 지금 두 번째 라운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배가 정확하게 두 번이 들어갔거든요. 배가 들어가면은 체력이 깎일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팀 JT 선수가 리버에 정확하게 간에 정확하게 집어넣었거든요. 네, 아까 봤습니다. 정확하게 예, 집어넣더라고요. 예, 이번 라운드에 분명히 집어넣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홍코너 밀어붙이네요. 홍코너가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많이 한 모양입니다. 네. 배 맞은 티를 전혀 안 내요. 나이스! 밀고! 여기서부터 기세 싸움이죠. 네. 와, 경기 중에 미안하단 말까지 하고 되게 신사적인데요. 복싱은 신사적인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받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대편에게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고 마음을 가지면서 경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라이트 홈기 또 걸렸습니다. 네. 우와, 또 배를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청코노가 배를 맞아도 전혀 끄떡도 안 해요. 홍코노입니다. 홍코노가 끄떡도 안 해요. 네, 홍코노. 네. 금강불개인가요? 네. 맷집이 너무 상당하네요. 네. 어, 배달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홍코노 선수. 네. 아, 두 선수 다 잘했는데. 네. 약간 홍코노, 청코노가 앞섰네요. 네, 청코노가 좀 정확하게 좀 많이, 네. 배도 좀 많이 집어넣고. 정탈 조금 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심판의 보는 눈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기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아, 역시나 예상대로 KT 선수 승리가 들어갔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게 아닌데? 아니 지금 올라가는 게 해운대 카이안. 다음 경기 카이안 이산 우아마세야 최성현 링 아래에서 준비합니다. 자, 정정합니다. 34번째 경기 해운대 복싱의 윤우진 선수 카이안 복싱의 김수호 선수 50kg 시합입니다. 와,
하얀 복싱섬 지금 또 리버에 정확하게 복부를 하나 가격했습니다. 해운대 복싱섬 스텝이 너무 좋아요. 지금 빌린다기보다는 자기 거리를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하얀 수 리버에 너무 좋네요. 예, 지금 리버에 두 번이나 집어넣었어요. 또 세 번째. 와, 간만 세 번째. 와, 이번에 훅이 저, 아. 하얀 복싱도 전사의 심장을 가진 선수들이 많네요. 보십시오. 맞으면서도 그대로 때려 박으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와. 1라운드는 하얀 복싱 쪽에서 상당히 우세한 경기를 보였고 지금 간을 세 번이나 때렸어요. 네. 와. 자, 성희 선수도 네. 리버샷을 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기술을 세 번이나 쳤네요. 근데 리버를 또 맞는 것도 버티기가 정확하게 세 번이나 맞았는데 버티는 선수도 네. 대단하고. 와. 간을 세 번이나 맞고도 홍콩은 살아납니다. 네, 살아납니다. 마치 엘리트 시합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경기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네. 카이언 복싱 선수가 주먹이 한번 시작되면 네 개씩 나가요. 어, 카운트 이번에 정확히 맞고. 쓱박. 아, 지금 첫 코너 쪽으로 승패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린 순간 또 카운트가 또 들어갔어요. 주먹을 너무 정확하게 치는데요. 오, 이번에 훅이 들어갔고. 와, 잘하면 다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홍코너 쪽에서 스텝을 활용해서 좀 회피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링이 네, 좀 네, 좁기 네. 때문에 네. 스텝을 낀 상태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아, 이번에 좀 기량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두꺼비 조영진, 두꺼비 조영진, 파워복싱 최주안, 파워복싱 최주안 다음 경기 준비합니다. 하얀 상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몬스터 D 하얀 티로 바꿀까요? 반송당장부 이관우 선수, 양산광명체육관 김정현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제일 여기 못가. 하얀 이산, 우아마세아 최성현 링 위로 올라갑니다. 35번째 경기 예 지금. 35번째 경기 가이안 홍코노 가이안 복싱의 이산 선수 우암 아세아 복싱의 최성현 선수 45kg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한데요. 지금 많이 돼봐야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우와 이 난타 한번 보시죠. 난타 멋있죠. 우와, 우야. 한 명도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이야. 근데 보십시오. 전 안타전을 하고도 호흡이 안정적이에요. 눈빛 보세요, 눈빛. 우와. 주먹 끝까지 차보네요. 예. 청코너에서도 지금 받아치면서 계속 위아래 배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 라운드를 노리는 그런 작전일지. 근데 오늘 초등부 경기에서 너무 수준 높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아, 중등부. 예. 초등부, 중등부에서. 아, 성인들은 초중등부 경기를 보면서 조금 반성하면서 복싱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경기 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지복싱 박상현, 성지복싱 박상현, 하얀 김동하,
기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와 지금 카이안 선수 지금 독을 품었습니다. 우와 지금 근데 청코너가 지금 또 카운터를 뽑아 넣었거든요. 지금 홍코너는 맞는 걸 개의치 않고 그냥 그대로 때려받고 있고 청코너는 지금 빠지면서 카운터를 지금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빛 보십시오. 와 이미 고통은 못 느끼는 눈빛 아니겠습니까?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만 살아나가도 이런 눈빛입니다 지금. 와 손 나온 손 횟수 보십시오. 예. 지금은 108연탄인데요. 와 한번 시작하면 100방은 넣고 꽂고 오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우와 지금 청콘에서 카운트를 꼽아 넣었습니다. 아, 멋진 경기입니다. 성인 복서들 이 경기 보면서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하면 뭐 주먹을 108개는 꼽는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어. 와, 주먹을 꽂아 넣어버리네요. 그리고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탄복싱 전동윤 선수, 나기부 복싱 박세진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경기 마친 뒤 상장 받아가십니다. 상장 받아갑니다. 아 그렇죠. 경기가 끝나면 저렇게 안아주고 나와야죠. 같이 주먹을 나눴던 뜨거운 마음을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두꺼비 조영진, 파워복싱 최주안. 그리고 지금 카이안 복싱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지복싱, 경기가 끝나면 카이안, 상대편 김동하 준비하기 바랍니다. 상대편 세컨 관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복싱의 매너고 예의입니다. 상대 선수도 안아주고 상대편 관장님께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와 리치와 파워의 대결인 것 같은데. 두꺼비 선수. 나기문 복싱 박세진 선수 글러브 찾아가세요. 약간 피지컬만 봐서는 타이슨과 홀리필드 경기 같지 않습니까? 와 둘 다 스텝이 너무 좋습니다. 우와 이시 이시 하면서 주먹에 힘 싣는 거 보십시오. 와 멋진데요. 우와, 원래 근데, 키 큰 분이 아웃복싱을 해야 되는데 키 큰 분이 우리 인파이트를 하네요. 근데 상체의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더킹과 스윙을 적절히 섞으면서 와 공수를 더킹 위빙 스윙을 다 섞어가면서 자기 거리를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어요. 우와 두꺼비 선수 지금 카운트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우와 두꺼비 선수 와 타이슨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 청코너 선수가 더킹 위빙 스위 이 방어 동작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카운트를 꼽아 놓고 있어요. 자 2라운드는 투지죠? 거리를 잘. 와, 지금 두꺼비 선수 카운트 집어넣었습니다. 네, 노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청코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키 큰 슬러거. 예. 야, 이야. 두꺼비 선수 물러서. 곽기성 선수 노린 것 같아요. 곽기성 선수와 김정수 선수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피지컬도 비슷하고, 네. 와. 그렇지. 우와, 지금 또, 홍콩에서 또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피지컬이나 테크닉을 보면 청코너가 뛰어난 것 같은데, 홍코너 선수가 지금 주먹을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 번씩, 한 번씩 때려. 와.
와 상당했습니다. 진짜 곽기성 선수와 김종수 선수의 싸움, 홀리필드와 타이슨의 싸움을 보는 듯한. 와.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예상하세요? 아 근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또 약간 홍코너 쪽에 조금 더 저는 정코너가 좀 더 예. 어그레시브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또 네. 심판님들의 판단에 네. 맡기겠습니다. 예. 주먹이 정확하게 더 몇 개 더 들었어요. 김태현 선수가 맞췄네요. 예.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갑니다. 김경수 선수가 이겼네요. 아, 리틀 김경수. 다음 경기 리틀 37번 경기 성기복싱 박상현, 카이안 김동하. 반송 장정구 이관우, 반송 장정구 이관우, 양산 광명 김정현, 38번. 김정현 무대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아 아래서. 37번 성지복싱의 박상현 선수, 정코노 카이안 복싱의 김동하 선수, 55kg 시합 시작합니다. 와, 또 난타전 시작됐습니다. 엘리트 출신 관장님들이라서 거리를 재고 할 줄 알았는데, 뭐 뒤를 보는 게 없습니다. 전사 대 전사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초읍 전사와 용호동 전사의 싸움. 아 어느 동네 전사가 더 강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오 마치 네. 알리 스텝을 본 것 같네요. 네. 스텝이 좋네요. 네. 아 진짜 오늘 경기 놓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멋진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네요. 네. 오. 네. 와. 1라운드 끝났습니다. 초읍 전사 성지복싱과 용호동 전사 카이안 복싱의 대결. 와. 둘 다 빼는 게 없습니다. 한복싱 전동윤. 락이먼 복싱 박세진, 락이먼 복싱 박세진 준비 바랍니다. 지금 이제 또 세컨의 지시가 들어갔거든요. 네. 와, 또 이 명장 관장님들의 또 세컨 지시에 따라서 이번 라운드 승패가 나눠질 것 같아요. 관장님들의 자존심. 네. 자존심 대결이. 화이팅! 가이언은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고. 네. 초급 전사의 힘을 보여줘야죠. 네. 와 지금 카이안 복싱이 조금 더 저돌적이고 우와 지금 또 성지 복싱에서 카운터를 하나 꼽아놓거든요. 네. 노린이 같아요. 오, 지금 또 앞손으로 거리를 재고 또 성지 복싱에서 카운터를 하나 꼽아놨습니다. 돌렸어요. 네. 저돌성과 테크닉의 대결 같네요. 아. 성지복싱 선수가 앞손으로 거리를 재면서 카운터를 굉장히 잘 꼽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카이안 복싱에서는 저돌적으로 펀치를 많이 내면서 자기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고요. 어우, 저는 이 경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이번에 청코너가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성지복싱도 예. 카운트도 좋았고 예. 거리도 좋았었는데 예. 좀 밀어붙인 그렇죠. 어그레시브만 그렇죠. 보면 저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또 카운터가 딱 한 두 개 또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이번에 아, 제가 맞췄네. 네. 어그레시브 경기 종료 예. 상장 받아갑니다. 카운트가 큰 데미지를 주지는 못했어요. 들어가기 예. 그래.